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회의를 열고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 가상 주차 구역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6월 기준 9,245대가 등록돼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가상 주차 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운영사가 앱과 GPS 시스템을 활용해 설정된 주차 구역에 유도하는 방식입니다.